또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계급의식, 이거를 빨리 나는 터시고, 진짜 이 평등한 사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가, 높은 사람한테 굽석거렸듯이, 나보다 낮은 놈은 나한테 굽석거려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생긴다고. 그래서 절대 높은 사람한테 굽석거리지 말고, 또 낮은 사람이 나한테 굽석거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라.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 큰 일을 많이 하셨고 전국에서 국민들에게 회장님 역할과 좋은 극을 많이 연기를 펼쳐주셨고 15대에 되는 나라 일을 하시고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하셨고 문화예술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전국의 탤런트이셨고 의원님을 지내셨던 정한용님 모셨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영광입니다. 늘 배웠던 분이어서 그런지 친근하고요. 그냥 좋죠. 어제 뵀던 분 같고 늘 배웠던 분 같고. 네, 저 실제로 어제 그제 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재방송을 많이 해요. 아니 실제로 뭐 네. 상가집 가서 뵀어요. 아, 저는 엊그제 뵀어요. 또. 네, 네. 그럼 여기서 조한옥님 못 만난 분은 이제 연예인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네. 거예요. 이마영주상 가서 봤어요. 안 돼. 아, 그러셨죠. 맞아요. 네, 거기서 뵀어요. 네, 있었죠. 어떻게 요즘 너무 바쁘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는 이제 직업이 워낙 뭐 너절하게 많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거의 내가 직접 하던 사업들은 종료를 하고 네. 어떤 주로 공문만 많이 해요. 공문. 그러니까 네. 후배들이 이런저런 또 뭐 아는 친구들이 사업하는데 옆에 가서 그냥 훈수 두고 네. 그리고 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바쁘긴 더 바쁘고 그러네요. 정신은 더 많이 없고 그래요. 또 나도 또 뭐 방송을 해야 되니까 뭐 네. 한 달 놀았어요. 이제 네. 한 달 정도 끝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 네. 일일 드라마 네. 백발로 할아버지. 네. 그 40살에 시작해서 한 80 넘어까지 아. 있다가 죽었죠. 근데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니까 네. 사람들이 어떤 분은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뭐 생각보다 젊으네요.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나이가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약간 이제 늙어지는 역할, 약간, 네. 아직은 그 40대도 되고, 네. 80대도 되고, 네. 다 되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하던가, 다른 역할은, 아예 나이 든 역할은 또 나보다 선배님들이 하시고, 아예 젊은 것만 계속 하는 건 또 나보다 젊은, 잘생긴 분들이 또 오시고, 그런 건 좀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 이제 끝나고, 지금은 이제 뭐 대충 2월 달에 이제 뭐 미니 시리즈 하나 하고 4월 달에 이제 1일 연속. 이야, 바쁘시구나. 그래도 우리 정한영님은 네. 지나온 시간 속에서의 그 연기의 어떤 폭이 대한민국의 큰 쇼 프로의 MC도 하셨고 또 전국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시면서 이 나라 그 시청자분들에게 참 연기자로서 그 참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 지금도 건강하시게 활동을 하시니까 네 좋아요. 아, 제가 요새는 이제 가장 바쁜 게 이제 좀 이따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네. 4월 달에. 네. 나 이제 미리 뭐 이제 뭐 경선들에서 후보가 돼야 되고 당마다 그러니까 출판기념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지금 그런 시기죠. 지금. 아, 예. 왜 연락들 주변에서 많이 좀 네. 와달라고 이런 거 네네. 많이 받을 거예요. 저도
지방이냐면서 이제 많이 가고 또 전에 정치가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은 많죠. 네. 네. 근데 다시 정계.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안 나갈 거냐? 저는 고향이 충주니까. 네네네. 네. 충주에서 나갈 거 아니냐. 다. 근데 이제 그 4월달에 정치 아, 저 국회로 나갈까 생각도 했었어요. 네. 전에. 그러다가 관두자 하는 거를 이제 결심을 굳히고 아, 지금은 이제 근데 드라마나 다시 하자. 근데 이제 사실 국회의원이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국민의 대표들을 뽑는 거거든요. 네. 또 우리 사람들이 아직도 분권의식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과거를 좋아하잖아요. 그 국무총리가 예전에 정세균 그 네. 의원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야. 영의정이 된 줄 알아요. 전에 뭐 정운찬 총리도 자기가 영의정인 줄 알아. 국무총리. 그럼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이 병조판소인 줄 알고. 근데 그럼 국회의원은 뭐냐? 조선시대 때. 네. 없죠. 조선시대는 왕권, 그렇지. 왕의 시대, 봉건시대였고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국가라는 건 국민이 왕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임금님이 왕이었잖아. 지금 국민이 왕이야. 그렇죠. 지금 영의정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지금 국민이 왕인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진짜 제일 최고로 높은 사람. 그럼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국회의원이 왜 장관한테 막 반말하고 말이야. 왜 그러냐. 국회의원이 제일 높은데. 장관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장관은 판서고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조선시대로 생각해갖고. 이제 그게 빨리 시민국가로서 이게 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예인 같은 경우 뭐 이를테면 문화예술이나 다 털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 산업공당 시절에 조선시대에는 타류계급이에요 이게 네. 쟁이 환쟁이 뭐 진짜 풍각쟁이 풍각쟁이야 오빠는 풍각쟁이야 얼마 안 된 얘기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딴따라 이게, 이게 사실은 이 광대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또 우리는 귀족들이 이런 예술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양반 계급보다는 좀 중인 천민 계급이 그래서 외국은 그게 아니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귀족들이고 경자가 있고 서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우는 광대였거든요. 그게 끝난 시기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국민들의 의식 속에 그게 많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대단한 그 계급 사회거든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소민이란 말이 있어요. 소민. 네, 네. 그렇죠. 일반 소민. 네, 네. 뭐 소민 경제가 어떻네. 네, 네. 그거 지구상에 없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계급사회의 하층민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빈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빈민도 아니고 소민이 뭐냐 일반 소민 우리는 그냥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그게 이제 아니 계급을 그걸 딴 말로 바꾸면 쌍놈이라고 네. 근데 그 말이 정부 공식 용어인데 그러네 얼마나 웃기잖아 그러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하늘을 뭘로 하냐면 저 바닥으로 알아요. 그 국민들의 민초, 서민. 어? 그럼 나머지는 뭐냐?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관료. 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영어로 하면 civil servant라고 국민의 하인들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다 상전이야. 옷은 다 옷고 그 밑에도 굽석굽석하고 난리 나죠. 자연타. 본인이 또 높은 줄 알아요. 그 이제 우리나라 헌법 1조가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국민 이외에는 누구도 권력이
권력이 없어요. 국민에게 위탁받아서 일을 할 뿐이지. 근데 우리는 대통령을 뽑잖아. 대통령께 뽑으면 나를 지배해 줄 사람을 뽑는 거야. 통치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지배자야. 근데 이런 어떤 행정의 개념이라는 게 왜 우리가 안 끝나나. 우리가 조선왕조가 일제 식민지가 됐잖아요. 이제 갑자기 왕이 몰락하고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식민지로 만들었고 식민지로 경영을 하면서 조선총독부를 만들어갖고 여기 조선의 모든 행정조직을 그때 다 만들었어요. 네. 저 말단 순사부터 면석이 저 지방 거기까지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전쟁에 졌어. 일본이 다 나갔어요. 그래요? 그 밑에 그러니까 높은 관리는 일본 사람들이었죠. 밑에는 이제 조선 앞잡이들이었죠. 근데 그거 조직은 물려받아 갖고 이승만 정부를 만든 거지 뭐 사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승진을 한 거예요. 조선 관리들이 그 밑에 하고 이제 높아져서.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는 관리들이 이 나라를 식민지 경영하듯이 경영한다고. 그런데 관료가 경영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근데 이런 나라에 무슨 배우가 무슨 정치래?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다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재밌는 얘기해주면 공무원을 한 사람이 나오잖아. 그럼 다 찍어요. 근데 외국은 공무원 출신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별로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없죠. 공무원 하던 사람이 나오면 당신이 무슨 시민의 대표인가? 뭘 알고. 국회의원은 시민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돼. 우리는 나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높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국회의원도 높은 걸로 생각하고. 장관도 높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관하던 사람, 차관하던 사람, 청장하던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다 돼요. 그 특히 고시를 한 사람은 다 되는 거야. 아이 사람은 과거가 된 사람이네. 그러니까, 어, 과거 시험에 붙었는데 그 사람 이게 벼슬이야. 네. 벼슬. 그럼 이제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하면 아이 뭘 정치하지 마. 배우해. 아 실제로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알았어. 배우 원래. 아 지금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좀 슬프죠. 사실 우리를 국민을 대표해 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지. 지금은 국회와 정부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부와 국회는 아주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정부를 정부의 행정에 국민의 뜻을 전하고 견제하고 완전히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부랑 한 통속인 사람을 뽑아서 같이 다 잘해야 또 원활하게 시스템이 함께 바라먹는 거지 이게. 또 국민은 아무 상관없어요. 슬퍼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래요. 너무 그럼 아니,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내가 그러니까 네. 사실은 못 나가지. 배우 하세요. 방송을 하면 못 나가요. 아. 출마 6개월 전부터 방송을 하고. 아, 2월달 4월달 드라마 가셔야 되고. 저도 방송 또 나 같은 사람이 혼자 해봤자 우리가 국민적인 어떤 그 의식을 다 바꿔서 국회의원들을 이번에 많은 똑똑한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진정한 우리의 대표를 좀 뽑아야 되겠다. 내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야 되지만 재밌어요. 국회의원이 돼갖고 공부 좀 돼요? 아니 저 처음에는 네. 아, 좀 딱딱한 이야기인가 하고 했는데 아 맞는 얘기예요. 국민을 잘 알고 겪어보고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데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공부가 내가 좀 얘기하냐. 공부도 공부에 관한 얘기야. 아, 공부에 관한 스터디. 우리나라 사람이 법을 말이야. 국회에서 만들어요. 입법이라는 걸. 그럼 보통 생각할 때잖아. 그럼 국회에서 만들라고 법원에서 만들면 되지 않나. 법원에서 법을 만들면. 법은 왜 국회에서 만드냐. 법이라는 걸 만드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살기 편하게 살기 좋은 내가 편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갈등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정하고 말이야. 얼마나 서로 살기 행복하려고. 그래서 국회 국민의 대표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
검찰 법원은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법대에 나온 사람이 법을 만드는 거냐? 법대에서 뭘 가르쳐요? 법을 집행하는 걸 가르쳐요. 그렇지. 법니다. 사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입법은 누가 하냐? 법을 만드는 건 일반 국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에 관련한 법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대표들이에요. 문화 관련한 법은 진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에요. 음악하는 사람들. 맞아요. 연예인들이. 그래. 문화 관련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근데 제일 웃기는 게 법대 나온 사람이 법대 만들어주는 줄 알아요. 그 법대에서 문화를 공부합니까? 아니죠. 경제를 공부합니까? 아니죠. 법대 나온 사람은 뭐든지 다 아는 줄 알아. 사실은 다 알 수도 있어요. 집행의 문제에 대해. 단, 자세한 깊이는 다물 하나도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문화인의 대표, 경제인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 국회의원도 다 법대예요. 법을 만들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법대를 좋아하는 게 아 조금 근데 법대 나온 사람들이 나 싫어할까 봐 이런 얘기가 좀 곤란한데 그래도 아니 여러분들이 내용은 좀 알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만들 때 도대체 우리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일반 서민들하고 관계가 없나 법이라는 게 내용도 잘 모르겠어. 너무 지키기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해주면 미국에 배심원제라는 얘기 못다리 배심원제가 있죠. 배심원제. 네. 배심원제가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그렇죠.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랑 네. 뭐 여러 가지 그 동네 아저씨들이 네. 다 같이 뭐 배심원을 하는 거야. 네. 신청하면 뽑기해 갖고 이제 대표로 나가잖아요. 한 열몇 명 앉아 계시더만 네. 가면 요거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 사건 내용을 듣고 교가 있다 없다 이거를 그 배심원들 그럼요 판사이잖아요. 맨 처음엔 이 양반들이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걸 유무죄를 얘기를 하나? 그러나 우리가 경험으로 좀 약간 뭐 아니야 좀 상식이 있잖아. 일반인은. 그렇죠. 우리가 근데 법이 뭐냐? 그런 배심원자라는 이유가 뭐냐? 법이라는 게 그 이해가 충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다. 네. 복잡해.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게. 그래서 그 내용을 배심원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국민들에게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설명을 안 해. 안 하죠. 그 내용을 몰라. 모르죠. 일반 국민이 저가 있댄다. 아, 저가 있나? 그거 검사님하고 변호사님하고 둘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뭔 소린지 있다가 또 얘가 저가 있대요. 그럼 있나 봐. 그래. 나도 동의해. 무죄래. 뭐 아, 무죄인가 봐. 내용을 몰라. 정확하게. 이 나라는 그게 사실은 이를테면 이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열지 않는 아주 일반 국민들에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계급 사회를 유지하는데 이제 뭐 필요한 도구를 쓰고 어떻게 보면 저보고서 아 어떻게 보면 참 굉장한 진보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보주의자라고? 그게 진보, 진정한 진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의 무슨 경제적인 뭐 분배의 문제나, 어? 이것도 계급사회를 일단 없애고, 소위 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이 뭐냐? 평등이거든요. 그렇죠. 평등이죠. 우리는 평등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자유, 평화는 있어도 네. 평등은 없어요. 그러네, 또. 계급. 요즘 많이 안 그래서 이 나라가 갑질도 많고 공평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 딱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다 있지만 다 아는 만큼 보이고 군주님이 많이 십질해서 사실 이렇게 진행 경우 많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새로운 사실들을 선생님 통해서 또 이제 알게 되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많사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좀 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반한 게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우리 연예인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라는 게 이제 그리고 건강한 이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훌륭한 뭐 이 가수들도 많이 나오고 국민들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가끔씩 우리가 연예인이 음주운전 한번 뭐 했다 인생 끝나는 자, 거예요 진짜 작은 실패했다 완전히 매장 퇴출 네, 퇴출이에요 왜 그런가 전에 어떤 친구가 나보고 그 숙제라는 거예요 코미디언 하는 친구가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연예인에 대해서 도덕적인 잣대가 엄합니까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 연예인들이 정말 막말로 태반이 마약을 하고 뭐 매일 음주운전하고 뭐 매일 싸우고 매일 사고 미국 사람들은 화났네요 그러려니 맞죠 또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귀엽게 봐 그냥 예술가의 아유 사고 뭉치들이 또 사고 쳤네 이러고 예술가의 그냥 특성 귀엽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랑의 눈으로 보지 우리는 악동이란 표현을 국민들이 연예인이 조그맣게 사고 치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네. 왜 화를 내냐. 있는 독에 발등 찍혔다는 식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들어보면 슬픈 게 네. 우리 계급사회라 그랬잖아요. 네, 네. 연예인은 또 아래 것들이거든. 천박한 것들이. 아직도. 아, 그 내면에는. 방송 시스템이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잘 산다고. 뭐 뉴스를 보면 보면 한심한 것들이 하거든요. 다 학교 다닐 때 꼴찌했다 그러고 뭐. 어? 문제도 많고. 그냥 뭐.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방송에 나와서 매일 바보 같은 짓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이러는데 아니 그러고 뭐 총담도 쪽이다 뭐 이런 빌딩은 몇 백억 주고 새로 샀네 그러니까 이제 고요술 누리니까 보면서 웃지만 웃지만 아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편해요 닉 같은 게 그런 식이 저런 게 저렇게 잘 사고 이러는 세상이라는 게 조금은 되게 짜증 이상하게 나는 나보다 더 못한 놈인데 저렇게 이게 불편해 마음이 저는 불쫄이라며 그래도 저는 이 녀석이 조금만 잘못하잖아 그러면 그냥 확 분노하는 거야 이씨 확 겸손하게 그렇게 내가 연예인들한테 우리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의 계급 안에서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겸손하게 살아라 열심히 했으니까 항상. 잘 살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이 완전 이 계급 사회거든요. 아직도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계급 의식 이거를 빨리 나는 터시고 진짜 이 평등한 사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가 높은 사람한테 굽석거렸듯이 나보다 낮은 놈은 나한테 굽석거려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생긴다고. 그래서 절대 높은 사람한테 굽석거리지 말고 또 낮은 사람이 나한테 굽석거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라 네. 그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애들한테도 맨날 하는 얘기고 아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네. 건강이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를 오늘 완전히 인식을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치? 정말 너무너무 귀한 시간 첫 번째로는 국민이 똑똑해야 된다. 국민의 의식. 국민의 의식과 그리고 주인인데 나라의 하늘인데 예술인들, 연예인들 이런 바라보는 인식까지도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 분야에서 바라보는 인식을 모두 다 한번 이렇게 휘저어 주셔서 정상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국민 여러분 공부합시다. 그래, 아니 연예인들도 요즘에는 정말 똑똑하시고 스펙 좋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많지.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한다. 우리가 숨길 게 아니라 방송국에다도 얘기하고 싶은 게 방송에서 이제 원하는 게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오기로 바래요. 네. 나와서 늘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 맞아, 못 살았던 얘기, 그죠? 뭐 자기가 뭐 꼴찌했던 얘기, 사고친 얘기 이런 거 했다는 거 집안 한번 망했던 얘기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해서 그 왜냐하면 잘난 척하는 걸 보기 싫은 거야. 지금 이거 사촌이 따오는 배부터 우리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꼴보기 싫다 그러잖아. 왜 이렇게 저렇게
그렇잖아요.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네, 계급 사회라. 네. 그럼 우리가 우리도 용어 정리할 때 저희 서민 경제 그리고 서민이라는 맞아요, 단어를 맞아요. 많이 쓰는데 그것부터 안 써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씨거든요. 그 말을 함으로써 그렇게 우리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도 거기에 갇혀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말을 잘 씀으로써 우리가 더 이렇게 시의 확장도 이제 열릴 수 있는데 말을 너무나 잘못된 단어를 쓰여지지 않은 것에 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많죠. 네. 오늘은 우리가 절대 오늘부터 이제 서민이라는 단어는 빼고 갑자기 우리 똑똑해진 것 같아. 네. 그리고 연예인에 대한 잣대도 높이지 마시고. 근데 선생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국민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제 똑똑하잖아. 최고거든. 왜냐면 못 배운 사람이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온 국민이 연예인 잘난 척 하지 말래잖아. 국민 다 잘 배웠다는 얘기지.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만 있다는 얘기. 이 시간을 통해서 네네네. 우리 정한용님께서 참 개념 정리랑 개념 정리도 해주셨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아트뱅크도 문화예술인의 사랑방이잖아요. 네. 이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재능을 갖고 그 영향력을 일반 이런 그 시청자들에게 그 재능을 보여주는 훌륭한 인격체를 다듬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한 존중의 어떤 것도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되어야 하죠. 참 좋은 말씀. 오늘 우리 하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치가 되고 가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국민들도 우리 연예인들, 예술인들을 가치 있게 바라보면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게 사랑으로 봤으면 좋겠고 열상 서로 그 계급이 없었으면 좋겠고 왜 우리는 내가 방송국에 다니잖아요. 이제 방송국에 연기자잖아요. 나. 네네네. 방송국에 딱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 PD. 무슨 이제 뭐 스태프들, 뭐 카메라, 그렇지, 뭐 그다음 동명, 또 뭐 미술하는 친구들 뭐 많잖아요. 소품 높낮이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안에서 됐어요. 그 안에서. 맞아요. 다 있어요. 그 내가 높다 높다 이거야. 그러면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사 전세계 없지 우리나라는 갑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싸움이 맨날 갑질 싸움이 되고 배우도. 내가 주인공이잖아. 그럼 갑질을 해요. 그렇대. 어디 조연인 게 아니 그러니까 조연 주제에 까불고 이러고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 언어적인 이제 성격이 어떻게 사실 주고받냐에 따라서 갑이 되고 을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위치는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치는 있지만 오늘 토론 말을 쓰는 방법이 잘못됐을 때는 갑질이 되는 거고 말을 잘 사용함으로써 갑질을 해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느낌을 확 받아가지고 오늘 바쁘신 시간에 네, 오늘 선생님의 사생활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무슨 얘기할까 좀 걱정이 많아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네. 오늘 아주 바쁘신 시간에 보석같이 귀한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여러분 그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아 우리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또 많은 사랑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말 평등한 사회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